돌아왔군요. 마개가 우리 청운산에 쳐들어와 사부님께서 놈들을 격퇴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어요. 사부님은 촉산파로 가셨는데 가기 전에 편지와 돈주머니를 주고 가셨어요. 파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청기단으로 가세요. 청기단에 청기보가 숨겨져 있는데 모든 세상사를 해결하는 보물이에요. 청홍사염을 따라 청기보를 찾아보세요. 청기보는 재단의 천기석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여러 번 시도해보았지만 결국 실패했죠. 하늘이 선택한 자만이 봉인을 해제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악의 요괴들이 대거 침입했어요. 장문께서 안 계시니 일단 청운 제자들을 불러 함께 처치하세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셨다고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며칠 전에 사부님이 촉산에서 수박 씨앗을 보내주셨는데 수박이 너무 맛있다며 심어보라고 하셨지. 사부님 명을 어길 수 없으니 불평할 시간에 어서 수박을 심어보게. 통관님께서 하나를 남겨주라고 하셨어요. 향기로운 냄새. 잠이 달아나네요. 길이 녹과 정말 맛있네요. 만난 과일을 맛보게 해주셨으니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상점엔 다양한 희귀 아이템이 있어요. 아깝지만 이 귀한 페달을 드릴게요. 향기로운 냄새. 잠이 달아나네요. 길이 녹과 정말 맛있네요. 만난 과일을 맛보게 해주셨으니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상점엔 다양한 희귀 아이템이 있어요. 아깝지만 이 귀한 페달을 드릴게요. 우와, 저처럼 귀엽네요. 전투력도 오르고 새 스킬까지. 수련 필수랍니다. 여기 요력이 강한 요괴가 날뛰고 있어요. 저희 힘으론 역부족이니 좀 도와주세요. 당신은 천기보가 길이 너무 머네요. 경공으로 빠르게 가보세요. 여긴 요력이 더 강력하고 창원을 습격한 마계 수령이 바로 앞에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 말씀 마시고 어서 도와주세요. 마계 열용궁기의 마력이 이렇게 강하다니.
진짜 궁기 한 마리가. 청기보 유물의 봉인을 해제하면 대량 속성이 증가해요. 전용 마왕에 도전해봐요. 극품 장비와 원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장비는 보스! 잊지 마세요. 영원과 신속히 족산 장모님을 만나 상의해보게. 그때 우린 족산에 이런 연구가 생긴 줄은 몰랐다네. 여기 뭔가 전과 많이 다르네요. 걸어가려면 너무 멀어요. 상점에서 탈 것을 사야겠어요. 탈 것 최고 레벨 달성 시 전투력 증가뿐 아니라 외형도 더 멋져진대요. 거긴 누구야? 사부님은 채청전으로 가셨고 저희는 여기서 대기 중이에요. 하지만 촉산 기운의 이상함을 느낀 청엽사연께서 사부님을 모시러 갔지만 아직 소식이 없어요. 차라리 촉산 제자복을 입고 촉산에 잠입해 상황을 확인해 주실래요? 청운 제자, 죽어라! 죽어라! 내가 왜 이러지? 동문에게 무기를 겨누다니! 촉산 사람들이 장기로 인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상황이 위급하니 문파 제자들에게 지원을 요청해야 돼요. 일무성토라보니 오합지졸이군. 없어도 승복해야죠.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귀여운 아기 돼지. 장착하면 사냥 경험치가 증가해요. 한 마리 길러보세요. 이곳은 혼돈 결계가 있고 두루는 주술의 근원이죠. 룬을 없애면 결계가 파괴될 거예요. 악의 원수 제비명이 장문으로 변신하고 축산에 잠입해 장로들을 습격했어요.